호포와 상자가 나오는 방에는 종이에 적절한 답을 적어서 넣으시면 됩니다. 총 더하기 숫돌 더하기 석재 절단기는 32. 왜 32지? 가마솥 더하기 통 나누기 숫돌은 9. 네, 여긴 숫자가 엄청 큰데 여긴 숫자가 엄청 낮네. 나 왜 모르겠지? 빈칸수가 아닌 것 같은데? 세 번째 게 성립이 안 되지 않아? 세 칸에 두 칸에 곱하기 9인데 5, 9, 45인데? 21인데요 이거? 여기에 성립이 안 되는데? 세 칸에 두 칸에 곱하기 9인데 5, 9, 45인데? 21인데요 이거? 재료? 재료 한번 생각해볼까? 아 조합분만큼 내가 약한 게 또 없는데 아... 아 잠깐만 나 멍청이었다. 나 진짜 바보 똥 멍청이었다. 사칭영산을 더하기부터 해버렸어. 아 멍청이 어떡하지 이거. 아 잠깐만 아 짜증나. 아 왜 그랬을까. 곱하기부터 해야지 바보 멍청이잖아 이거. 잠깐만 아 마인크래프트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걸 차례대로 계산해버렸어. 아 2 곱하기 9는 18이고 더하기 3이면 21이 맞지. 그럼 빈칸이 맞네. 아 심지어는 위에는 나누기부터 잘 계산했음. 아하하하. 아 너네들 또 오호 했잖아. 너네들 또 갑자기 고개 끄덕였잖아 같이. 너네들 또 갑자기 같이 헷갈렸었잖아. 아닌 척이야 어? 공범이야 너네들. 공도 안 했다고? 아니 분명히 했던 것 같은데 이상하네. 아 잠깐만요. 아 짜증나. 좋아요 오케이. 빈칸 수가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다섯 칸에 27 칸에 아 이거 뭐야 숫자 왜 이렇게 커. 135 더하기 3 138. 나 실수 안 했지? 이거는 맞았지, 솔직히. 짜증나! 강박 댓글 몇 개 있었다고? 아, 제가 퍼즐 풀 때 채팅창 잘 안 봐서. 아, 이럴 땐 좀 빨리 봤었어야 됐는데. 한 명쯤은 분명 더하기부터 했을 거야. 방장보다 똑똑하다고? 아, 사칭연산 틀려가지고 할 말이 없네. 가만히 있는 게 답인 것 같다.